예정에 없던 방송을 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시 이후에 방송 재개를 생각을 했었는데 변동성이 좀 나와 있어서 일단은 그 현재 KNN 지금 뭐 키리오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 지지율 50% 아래로 가고 민주당 지지율 40% 아래로 가고 통합당 지지율 30%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에 연동된 윤석열주로 불리는 서현. 저는 뭐 서현이 윤석열주인지 뭔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는데 저런 종목 시가총액도 사실은 작고 하기 때문에 1% 수준에서 뭐 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KNN의 경우에도 뭐 홍모식이 홍정욱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하기 그렇고 뭐 어찌됐건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육용 1% 이상 못 들어간다. 누가 돈을 갖다 줘도 뭐 5% 10% 죽어도 못 들어간다. 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변동성의 리스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여간은 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대로 잘 접근을 하시고 우리는 뭐 우리대로 대응을 잘 잡아서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1915원까지 올랐어요. 25.99%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25.99%까지 올라간 이 KNN의 경우에 한번 껐다가 킬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1.5% 등락 범위를 잘못 건드렸는지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수식에 대해서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놔야 될 것 같은데 058400 이렇게 해서 KNN 같은 게 여전히 이게 망가져 있네. 일단은 제가 나중에 다운받아서 이건 고쳐놓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편입기준 설정을 해드렸을 때 1690원, 1640원, 1620원 그런 기준점들을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범위 대비해서 이제 최고 고점이 1915원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1870원에 형성되어 있고, 그럼 우린 고점 대비 변동성이 25%까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880원이 이탈된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어휴, 다, 주식 다 깨져버렸네. 어찌됐건, 1880원 기준에서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다. 우린 지금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된 거예요. 그리고 4% 이상 조정을 받으면 184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는 단기 공략을 들어갔고 1%만 들어갔고 변동성이 나와줬고 땡큐하고 아 그렇게 되면서 행복하구나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행복하구나라는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지 뭐 예를 든다면은 이 기준이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 우리는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 접근하는 범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다시 종목 번호 넣고 확인을 해서 아이고 쭉쭉쭉 미끄러지네요. 말씀드렸어요. 058400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점 대비해서 얘 또 이렇게 나오네. 어찌됐건 2% 밀리면 1880원에서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 된 거고 1840원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우리는 단기 매매 기준에 그렇게 설정 범위를 가지고 와서 대처한다. 그렇게 해서 요거 화면 이제 잘라서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재편입도 없습니다. 우리는. 3분의 1 기준에 1790원, 173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1시 이후의 기준에서 신규 편입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차익 실현을 굉장히 크게 잘 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만 뭐 2분의 1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25%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절반 가까이 꼬리가 달린다, 절반 이상 달린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대감해서 돌린다, 그걸 기대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웹젠에서도 또 YG엔터, YG 플러스 이런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KNN, 응? KNN 몇 시에 들어왔어요? 11시 40분부터 들여다봐서 11시 40분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개장 초에 5% 등락 범위 나왔을 때 KNN이 어제에 의해서 조금 더 움직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1시 40분 뭐 이때 이제 기준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식적으로 올려드린 그 기준에서의 가격이 그때가 한 10% 움직였네. 11시 몇 분이에요? 웹젠 2차 부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1시 42분 이때가 9.87% 1670원이죠 현재가가 그때 대비해서 지금 뭐 1915원 찍어줬으니까 240원 올랐으면 15%? 그럼 차익 실현할 만하지 왜? 상한가 가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절반 이상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럼 뭐 비중 0.5%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기준점에서 우리는 대처를 한다.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 다시 놓고 보면서 일주 월봉과 분봉 보면서 기준점을 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의 일주 월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전에 이제 개장 초에 들여다봤던 캔들 크기와 또 11시 40분에 봤던 일주 월봉의 크기와 12시 36분에 봤던 크기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크기까지 다 틀려지는 거죠, 지금. 변동성이 월등히 확대되면서. 그래서 추세 매매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오전에도 영상 올려드릴 때처럼 뭐 나는 계속 가져간다. 그럼 뭐 어떤 기준에서든 뭐 3일선을 잡든 5일선을 잡든 뭐 그 기준에서 혹은 이격도에 대해서 이격이 지금보다 월등히 세지면 나는 그 착신을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짤없다 이거지.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1.5, 2% 이렇게 밀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5%, 4%, 5% 뭐 이렇게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대처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또 만약에 변동이 또 나온다. 내일 또 뭐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진다. 갭상승이 안 나오면은 개장 초에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래 실리면 그때 돼서 이제 쫓아붙는 거고,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도 이 캡처 뜨고 나서, 교육 한번 들어갈 거예요. 교육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5분봉에서도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는 흐름, 보수적일 때 5분봉, 공격적일 때 1분봉 놓고 본다 그랬어요. 5분봉에서 그럼 한번 교육 잡아보죠. 뭐. 또 1분봉에서도.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개장초 기준이면 여기죠. 개장초 기준 5% 기준이면은 1600원 미만.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본 게 아까 이제 11시 넘어서 기준이니까 1620원, 1640원 뭐 이런 기준. 여기까지죠.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 이런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죠? 고점을 넘기는 흐름.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이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1분봉 기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보시면 개장 초의 흐름하고 요 돌릴 때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요만큼에서 볼까요? 요 보시면은 시초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고점 찍고 3분의 1 눌려졌을 때 거래량은 일단은 실려 있었으니까 여기서 따라 붙는 범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 고점 찍고 3분의 1 지점 또 요 지점. 그 다음 고점 찍고 또 요 지점이 만약에 3분의 1 지점이라면 그리고 나서 그게 애매했다라면은 요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가 다시 다 지우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이 1640원, 1620원, 1620원, 1640원, 그 다음 앞전 고점이 1690원. 거기를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리느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리면 5분봉에서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실려 있다 할지라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자락에서 다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검은 색깔 오른쪽 편의 양봉일 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검은색 선 오른편의 양봉일 때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일 때.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는 고점 대비 2%니까 1880원 지금 이탈돼 있죠. 50% 이상 차익 실현이에요. 그리고 1840원이 이탈된다.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나는 추세 매매하겠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지고 가시되 그 기준점을 새롭게 잡아야죠. 어떤 기준을 잡을지. 응? 분봉의 기준에서 뭐 잡을지, 10분봉 잡을지, 30분봉 잡을지. 아시겠죠? 아, 오늘은 뭐 다 좋습니다. 웹젠도 좋고, YG 플러스도 좋고, KNN도 좋고. 주력주들도 일단은 탄력적이고.